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 스펙 위너.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오늘 우리 위너가 다 함께 모인 이유. 바로 2022년 4월 22일. 52번째 지구의 날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저 승윤이와 함께 이 날을 기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승윤 씨, 작년 지구의 날에 팬분들과 물과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품도 최소화하자고 하셨는데 지키셨나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사실 뭐 완벽하다, 뭐 플라스틱을 단 1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늘 신경 쓰면서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좀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구의 날은 사실 하루만 기념하는 게 아니니까요. 늘 실천하면서 이렇게 점검의 시간도 가져야 하겠죠. 우리 민호 씨는 지구의 날을 빌어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뭐 사실 요즘에 이제 캠핑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자연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캠핑이라는 게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과 같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크게 좀 들고요. 자연 속에 있으면 새삼 이제 내가 되게 스스로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 돼요. 네. 겸손해져요. 맞습니다. 저희 모두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이런 감사의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데 지구의 날을 빌어서 다시 한번 자연에 감사하고 지구를 소중히 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켜지고 고쳐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좋은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네. 영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Of course, we all know that our planet needs our help. Let's invest in our planet and save our Earth together. 지금까지 캐스트 스펙 위너. 위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